네, 마감 시간이 거의 됐죠. 마감 투자 전략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인의 마감 투자 전략입니다. 먼저 전략부터 좀 살피겠습니다. 예, 박동기 와우넷 전문가, 단기 숨고르기 형상이다. 증권과 IT 부품주의 비중을 확대하자. 이렇게 전략을 제시하셨고요. 윤종빈 SK증권 프렌즈클럽 센터장은 비슷합니다. 숨고르기가 진행되고 있다. 실적 호전주 중심의 매수가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원명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부지점장입니다. 경기 민감 대형주 저가 매수의 기회다. 화학과 철강과 정유업종에 주목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SK증권 프렌즈클럽의 윤전빈 센터장 연결해서 관심 종목과 투자 전략 같이 좀 들어볼게요. 윤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전략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오늘 증시에서의 그 숨고르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전강 후약의 그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주들의 하락세, 이 부분으로 인한 그 지수의 하락 부분이고요. 질적인 흐름 면에서는 그렇게 취약하게 전개되고 있는 그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시장 구도에 대해서 일종의 좀 이 숨고르기성의 흐름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그 상황인데, 일단 환율과 관련된 부담감이 꽤 좀 고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수주, 특히 음식료 관련된 그 종목들 쪽으로도 현재 매수 흐름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특징적으로는 뭐 태양광 관련주들의 급등세, 이 부분이 가장 좀 이 크게 와닿고 있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기계업종 쪽으로의 그 순환 상승 흐름도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반면에 코스닥의 중소형주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틀째 좀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시중의 전체적인 매기가 대중주성의 그 중대형주들 속에서의 그 순환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이 소형주들의 경우에는 좀 소외를 받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특성을 좀 잘 파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현재 이제 지수는 단기 이격 과대로 인한 일종의 숨고르기 국면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 대략 이틀 정도는 추가적으로 이러한 숨고르기 흐름이 진행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크게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 뭐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수 숨고르는 구간에서 종목의 어떤 눌림목성의 흐름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시점까지 충분히 기다린 후에 저점 매수에 나서는 그러한 전략을 구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수는 2010포인트 선에서의 그 지지력을 구축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 기계업종이라든지 음식료 그리고 IT 부품주 뭐 이런 종목들 쪽에 대한 어떤 뭐 조정 시에 매수의 관점을 계속 좀 견지를 하시자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SK 프렌즈 클럽 윤종빈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세 분의 마감 투자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석 SK증권 영업부장의 전략, 오늘 하락에 겁먹지 말자. 결국에는 비슷한 내용일 것 같고요. 이현상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부장은 코스피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IT 화학, 스마트 부품주에 관심을 갖자. 앞서 말씀하신 분들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우신 동양증권 부장, LG그룹 IT주에 관심을 갖고 편입하겠다. 이 얘기는 뭐 시장 하락에 굴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춘석 SK증권 영업부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세한 내용 좀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시장 대응할까요? 일단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그 4일날 금요일 삼성전자 4사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그 부분 자체가 어떻게 나오느냐, 즉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냐 여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자체가 IT 부품 부분에 2013년의 기대치를 나타내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차 관련주가 오늘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가 이제 자꾸 옛 약세하고 맞물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옌 자체가 지금 빠지고 있는 건 그 미국의 재정절벽 중에서도 부자 증세 법안이 좀 통과된 부분을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지만 유럽이 계속해서 저렇게 유동성을 강화시키고 있고 미국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다고 한다면 일본 옌의 약사 자체가 그렇게 길게 가기는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오늘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빠지는 부분 자체는 좀 과도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 미국에서 좀 논란이 됐던 연비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11월, 12월 달에 크게 어떤 그 매출 자체 크게 영향받지 않았다는 부분만을 보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자동차 주들은 그 매수가 가능한 부분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 자체는 뭐냐면 지금 부자동차 법안이 통과를 됐지만 지금 가장 크게 남아있는 부분이 국가 채무한도 상향이라는 부분 자체인데 이 부분 자체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무디스가 12월 16일에 경고했던 것처럼 또다시 이런 부분 때문에 정쟁이 벌어져서 빠른 해결이 나지 않는다면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1월 하순으로 갈수록 점점 어떤 그런 부분 자체가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상황 자체를 뭐 현재까지는 즐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추가적으로 아주 급격하게 강력하게 시장이 진입하는 부분 좀 자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찬가지 앞에서 RTIT 부품과 자동차를 말씀드렸지만 중국 관련주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중국하고 상관관계는 높은데 중국의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가 거래도 남아있는 부분 자체가 화학하고 철강 쪽입니다. 이미 화학주들은 좀 많이 올라왔지만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둔화돼 있는 적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 자체는 아주 긍정적으로 상황이 바뀌었다는 부분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악재가 실질적으로 대두하기 전까지는 시장을 좀 즐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종목군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일단 두려워하지 말자 하락에 대해서 그리고 관심 있는 것들 몇 가지 얘기해 주셨어요. 중국 관련주도 좀 얘기를 하셨고요. SK증권 영업부의 김춘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